신데렐라. 왜 나한테 질문만 해? 진짜. 얼굴 보여야 돼, 얼굴 보여야 돼, 얼굴 보여야 돼. 귀여워, 귀여워 안 돼, 귀여워 안 돼. 콧물 났어. 연예인이라는 일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정말 부모님의 꿈이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니까. 시청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니 참 대략 난감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정체에 대해서 몰라요. 제 나이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소리죠. 네. 미안해, 벗을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희철이 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신감 어디서 나오세요? 형, 저는 약간 한경 씨가 중국에 서 보면 약간 김희철 정도? 한국에서 김희철 그 정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한경을 지지하고 전 세계 여성분들 태어나도 김희철을 사랑할 수가 없게 태어났어요. 알겠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오. 내 얼굴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낳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이 미모는 안 빠지잖아요. 이래요. 미모래 자기가. 희철 씨도 이렇게 데뷔하고 나서 굉장히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토크쇼 나와서 다 말아먹었죠. 아줌마야, 성격이 아줌마. 다 껴들고, 다 참견하고, 자기가 다 인정하고, 어우, 자신감 너무 넘쳐요. 옳지 않나? 생각나시냐면, 이렇게, 시철 씨랑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즐겁게만 얘기하다가, 계속 즐겁게 얘기하세요? 아, 형. 형. 예.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빈신 진짜. 그 또 길거리 나가는 일주일이라도 이주일이라도 내가 따라가는 누가 앞에서 되겠어. 너 얘 이상한 애구나. 매일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압구정을 나가는 거예요. 형 왜 맨날 압구정을 나가? 집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가면 그 노란색 머리 형 있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 맞아 맞아. 되게 신기했어. 안녕히 계세요. 제가 봤을 땐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예. 절 특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잠깐 다시. 자리 가리고 좀 네. 사람 가리는 게 심해서 그렇지. 좀... 야, 아이, 쑥스럽다. 네. 잠깐 여기 있으니까 표정 관리 진짜 아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해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자유로운. 참배 어구야. 와. 쓰러져 심장 쓰러져 막 이러고 계세요.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김희철이라서 싸우지 않아 하다 우리는 친구지. 침을 뱉어요. 근데 집에 가보면 형 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 하고 나와줘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써도 잊을 수 없게 욕 좀 하지 말게요. 참 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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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you're touching my brandy, watch your lane. Hey, what's up? 아, 영어로 자기소개 좀. 그러면 yo, yo. Oh, yo, yo, man, yo. Yo, man. Nice to meet you. You are so bad, girls. Oh, thank you, man. Oh, my friend. 아이고, 저 스티커 만약에. 잠깐만. This is really good. Korean. You, yo, bad friend, you're okay! 정타진이 you, 아, touch man. 내 영어의 touch 90%가 man. You, man, touch man. You're bad, my friend, you're touch man. What's man. Your name? My name is Nabo. Nabo, yeah. You're bad, nice name. How long you been studying English? Yeah! 무대에서나 또는 연기자 김희철로나 다른 개인생활 김희철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면은 그때는 제가 김희철이 아니라고 제가 인정을 할 나 이렇게라도 아름 진짜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향한 거짓에 수많은 누가 싸웠을까? 누가 싸웠을까? 여쭤보는 거 그냥 아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 누가 싸웠을 것 같아요? 살짝 눈치를 쳤어. 눈치를 이렇게 눈치 좀 봐. 잡지라 그러면서 연락을 크게 안 해. 마이크 여기 보시죠. 모르겠어요. 진짜 선물 안 줘서 기분 나쁜 거냐? 올카가 아니고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방송에서 많이 좀 건방진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그렇지만 실제에서는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말 연예인 김희철이 되기 전에 인간 김희철이 되기를 노력하기 때문에 두근하지만 형이 정말 속은 너무 여려요 형이요. 어? 조금 동생들 조금 챙겨요. 조금 뭐 조금 진짜고 그리고 거침이 없고 그러면서도 또 눈치도 잘 봐서 예의 있을 때 잘 예의 있고 분위기 잘 띄우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형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한다고 느끼면 정말 서슴없이 모든 것을 퍼줄 수 있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고 이젠 순교가 그립진 않죠 그 보고 싶은 마음도 헤어서리를 하고 정말 네. 착하고 그런 친구인데 단지 그거를 했더니 전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전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사실 전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숨을 떠나던 그날처럼 이젠
TV 촬영 왔습니다. 둘밖에 없어요?